안녕하세요. NJ 트위터입니다. 일요일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한국인 장로님으로부터 3에서 4주간 교회에서 보는 주일 예배를 중재하며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것이라는 한 통의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3월 22일 일요일 현재 뉴질랜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4명 추가되어 총 66명이 되었다가 3월 23일 월요일 총 확진자 수는 36명 증가해 총 102명으로 더블이 되면서 뉴질랜드 총리는 비상경보 시스템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였고 48시간 이내에 4단계로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그 기간은 4주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실내 및 실외 행사는 금지되며 학교도 내일부터 문을 닫습니다. 필수 서비스인 은행과 슈퍼마켓은 계속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데 왜 사재기를 하는 걸까요? 일부 웨스트 오클랜드의 쇼핑객들은 일요일 아침 링컨 로드의 팩앤세이브 슈퍼마켓이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 있다가 팩앤세이브가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 사재기하는 모습이 연출됐고 이 영상은 팩앤세이브 매장 안으로 줄을 서서 들어가는 사람들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공유한 영상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마스크를 주문한 상태지만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듯하여 미루고 미뤄뒀던 손수건으로 마스크 만들기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보는 제 유치인 세나킴님의 아이디어에서 배워온 것입니다. 그럼 만들어보겠습니다. 손수건을 반으로 접어 중앙선을 잡아줍니다. 그 중앙선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을 중앙선을 향해 접어줍니다. 접힌 손수건을 다시 반으로 접어 중앙선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기준 중앙선 쪽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을 꿰어 맨 아래쪽, 위쪽, 그리고 가운데를 바느질에 붙여줍니다. 바느질할 때 접힌 손수건이 움직이지 않도록 안에 접힌 부분도 모두 잡아서 고정시켜줍니다. 처음 사용한 마감은 꿰매는 실에 여유선을 두어 다 꿰맨 후 두 개의 실을 묶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일반적으로 바느질하는 것처럼 실의 끝에 매듭을 만들어 바느질 후 마지막도 매듭을 만들어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위쪽 부분도 아래쪽과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해 줍니다. 가운데 부분도 위쪽과 그리고 아래쪽과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해 마무리해 줍니다. 마스크 고리는 일반 쇼핑백에 붙어있는 손잡이를 풀어서 마스크 고리로 만들었습니다. 쇼핑백에 고리가 없으시다면 머리 묶는 헤어타이를 사용하셔도 되고 가는 리본을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쇼핑백 손잡이를 매듭지어 연결한 후 매듭을 마스크 안쪽으로 넣어서 마무리해줍니다. 두 번째 마스크는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이용해 가로 길이를 조금 줄여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인데요. 차분하고 투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에 계신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항상 만들어가는 민족이기에 이 시간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시간일 줄 믿습니다.